안녕하세요.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소설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준비하였습니다. 책 소개를 드리기 앞서 저저의 말을 잠시 빌리겠습니다. 언젠가부터 나는 성공한 자가 아니라 실패한 자의 시각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의 입장에서 역사의 장면을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약하다는 이유로 악한 인간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나의 과거가 역사를 달리 바라보게 했다. 그렇게 해석한 한 장면, 한 장면이 모여 한 권의 이야기가 완성되었다. 어쩌면 역사 왜곡이라 비난할 수 있겠다 싶을 만큼 나는 철저히 패자와 약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나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저 약하기에 악할 수밖에 없었던 작가의 한풀이라고 독자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정사에선 혁명이라 칭하고 야사에선 반란이라 기록되기도 하죠. 이처럼 어떤 인물의 기록이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인물을 보는 시각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문정 저자는 오랫동안 조선왕조실록을 관심 있게 읽어오면서 기존에 쓰였던 승자의 기록에서 벗어나 패배자 혹은 약자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써내려갔다는데요. 양녕대군, 문종, 소원왕후, 연산군, 당경왕후, 김원미, 봉희 이 일곱 명의 인물이 등장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풀어놓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 연산군 편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소설이니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정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소설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나쁜 남자편. 오늘 고독한 왕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붉은 적선 할마마 마이신 인수대비는 스무살의 나이에 남편인 의경세자가 사망하여 과부가 되었다. 남편인 의경세자의 동생 해양대군이 세자위에 오르자 할마마마는 궁궐에서 나와야만 했다. 한때 세자빈으로 왕비를 꿈꾸었던 할마마마에게 남은 건두 아들 월산군과 자산군 밖에 없었다. 아버지 없이 자라 모자라다는 말을 들을까봐 할마마마는 아이들의 작은 실수만 해도 엄하게 꾸짖었다. 오죽하면 시부모인 세조대왕과 정의왕후 내외가 할마마마를 폭빈이라 불렀을까. 할마마만 자신에게도 엄격했다. 아녀자로선 드물게 열심히 학문을 익혀 한문과 유교 경전에 능통했다. 열려, 여교, 명감, 소학 등에서 아녀자의 덕목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 엮은 내 훈을 손수 편찬하기도 했다. 할마마만은 야망이 큰 분이었다. 남편 의경 세자의 죽음으로 중전의 꿈을 접어야만 했지만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훗날 성종대왕이 되는 둘째 아들 자산군과 하명회의 넷째 딸을 혼인시킨 것도 왕위를 노린 한 수였다. 궁궐 안에서 살 때는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시부모인 세조대왕과 정의왕후의 수라상을 직접 챙겼으며 궁궐 밖으로 나와서는 아들 둘을 데리고 왕의 결정권자인 정의왕후를 자주 찾아가 치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세조대왕은 자산군을 내 아들이라며 아꼈고 정의왕후는 원산군을 우리 아들이라 부르며 껴안아 주시곤 했다. 세조대왕의 뒤를 이어지위한 예종대왕이 1년 2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승한 후, 할마마마의 둘째 아들 자산군이 즉위한 건 모두 할마마마의 오랜 노력 덕분이었다. 종법에 따르자면, 당시 자산군보다 왕이 계슬 서열이 앞선 사람이 두 명이나 있었다. 하나, 왕이 결정권자인 정의왕후는, 자상군을 선택했다. 내가 생각 건데, 임금의 자리는 잠시 동안이라도 비워둘 수 없는데, 예종대왕과 안순왕후의 아들인 원전은 바야흐로 포대기 속에 있고, 의경세자의 마다들 월상군 이정은 본디부터 질병이 많다. 자상군 이 혈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세족께서 매양, 그의 기상과 도량을 일컬었으며 대주의 견주기까지 했다. 하오니 예종의 상주가 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러 이유들을 들었지만 사실 자상군이 왕에 오른 건 정의 왕후와 한명회의 밀약에 따른 것이었다. 정의 왕후는 한명회의 도움으로 수렵 참정을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 했고 한명에는사이를 왕으로 만들어 권세를 유지하고 싶어했다. 자상군은 생부인 의경세자가 아니라 작은 아버지가 되는 예종의 아들로 입직하여 왕위를 이었다. 남편인 의경세자가 사망하고 두 아들과 함께 궁궐을 떠나야 했던 할마마마는 그동안의 서러움을 씻어내며 궁궐로 돌아온 것이다. 성종 대왕으로 즉위한 자상군에게는 모셔야 할 어른이 셋이나 되었다. 성종의 할머니가 되는 자성대왕 대비 윤씨, 성종의 법적 어머니이자 숙모가 되는 인내 대비 한씨. 그리고 성종의 친어머니지만 법적으로 큰 어머니가 되는 인수 대비 한씨였다. 성종은 세 우촌을 모시기 위해 창경궁을 건축했다. 정의왕후의 수렵 참정을 거치어 진정을 시작한 나의 부왕 성종께서는 뛰어난 정치 감각으로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다. 왕실도 백성들도 편안한 태평성대 아바마마의 장남인 나는 아바마마의 제2계비인 정용왕후를 내 생모로 알고 자랐다. 허나 어린아이에게도 본능적인 직감은 있었다 나와 정연왕후 사이엔 진성대군과 정연왕후 사이에 흐르는 끈끈하고 농밀한 감정이 없었다 정연왕후는 늘 깍듯하고 공손하게 나를 대했다 불가피한 선택의 순간 정연왕후의 선택은 언제나 진성대군이 아닌 나였다 하나 이상하게도 정연왕후의 예의바른 태도는 언제나 차갑고 건조한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 그게 세자와 대군을 대하는 차일지도 모르겠다고 나는 나를 위로했다. 비록 유모 상공을 비롯해 나를 모시는 상공들과 내관들이 수십이나 되었지만 어머니의 빈 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다. 게다가 할마마마이신 인수 대비는 내가 공부에 소홀하거나 실수라도 저지르면 어미를 닮아 어쩔 수가 없거나 하시거나 널 보면 네 애미가 생각나 싫다 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할마마마가 말하는 어미가 정연왕후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기다려야 했다. 내가 왕이 되는 그날까지. 어느날 아바마마의 허락을 받아 거리에 나가 놀았다. 구경할 만한 것은 없었다. 다만, 송아지 한 마리가 어미소를 따라가는데, 그 어미소가 소리를 내면 송아지도 소리를 내 응했다. 어미와 새끼가 함께 살아있으니 그것이 가장 부러운 일이었다. 아바마마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바마마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그나마 아바마마가 나를 가엽게 여겼기에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왕에 오를 수 있었다. 당시에 난 친어머니가 죽었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다. 조애가 슬퍼할까봐 궁궐 안의 사람들은 친어머니에 대해 숨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왕에 오르려면 정비의 자식인 것이 유리하기도 했고, 친어머니 이야기를 들쳐내어 궁궐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어머니에 대해 숨기려는 아버지에 대한 나의 효도라 생각했다. 아바마마이신 성종대왕이 돌아가신 후 나는 아바마마의 능에 묻을 지석 초안을 보고 승지를 불렀다. 지석이란 죽은 사람의 이름과 생물 연도, 행적 등을 적어 묻는 도를 말한다. 그런데 그 지석에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판봉상시서 윤기견이란 이는 대체 어떤 사람이냐? 혹시 영도년부사 윤호를 잘못 쓴 것이 아니냐? 당황한 승주들은 서로 바라만 보았다. 이는... 실로 배비윤씨의 아버지인데, 윤씨가 왕비로 책봉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내네 애미가 패비가 되었다는 걸 알았다. 그날엔 밥 한술도 넘기지 못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줄을 지었기에 원자를 낳고도 패비 되었단 말인가? 하지만 이때까지도 단순히 어머니가 패비되어 병을 앓다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어 기록을 뒤지고 장공들과 내관들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성종대왕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명회의 따님 공예왕후 한신은 혼인 후 6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을 하지 못했다. 이에 신하들이 간택후궁을 뽑자는 청을 올렸다. 어머니는 봉상시 판사 유기견과 고련신씨의 딸로 성종의 간택후궁으로 입궁했다. 당시 어머니는 19살이었다. 공예왕후는 후궁들에게 줄옷을 손수 장만하여 하사하실 정도로 도교와는 거리가 먼 분이었다. 얼마 후, 공의왕후는병 때문에 진정집으로 옮겨 거처하다. 결국 세상을 떠나였다. 아바모버는 간택령을 내리지 않고 후궁 중에 한 명을 승격시키기로 결정했다. 어머니보다 석달 늦게 간택후궁으로 들어온 파평용씨 가문의 출신 수기 윤씨는 강력한 경쟁자였다. 수기윤 씨의 붙친 윤호는 자성대왕 대비 윤 씨의 친척이며 인수 대비의 인척이기도 했다. 하지만 수기윤 씨는 간택 당시 12살의 어린 나이였고 그 아버지 윤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권력을 웅켜쥐고 수렴 첨정까지 해야 했던 자성대왕 대비 윤 씨였지만 아바마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다. 아바마마는 이미 나를 임신한 어머니를 왕비로 원했다. 고뇌이가 오랫동안 비어 있으니, 내가 위호를 정해 위로는 종묘를 받들고 아래로는 국물를 삼으려고 한다. 수기 윤씨는 주상께서 중히 여기는 바이며, 나의 의사 또한 그가 적당하다고 여겨진다. 윤씨가 평소에 허름한 옷을 입고 검소한 것을 숭상하며 일마다 정성과 조심성으로 대했으니 이 대사를 위촉할 만하다. 윤씨가 나의 이러한 의사를 알고서 사양하기를 저는 본디 덕이 없으며 과부의 집에서 자라나 보고 드린 것이 없으므로 사전에서 선택하신 뜻을 저버리고 주상의 거룩하고 영명한 덕에 노를 끼칠까. 몹시 두렵습니다. 라고 하니, 내가 이런 말을 듣고 더욱 그를 현숙하게 여겼다. 결국 자성대왕 대비 윤 씨는 어머니를 왕비로 삼겠다는 교실 내렸다. 외할아버지는 하만 부원군에 추봉되었으며, 외할머니는 장은 부부인 고령 신 씨에 추송되었다. 아바마마는 어머니를 중궁으로 봉하면서 인정전에 나아가 어머니의 덕을 칭송했다. 그대 유현씨는 일찍이 덕행으로 가려서 뽑혔으며 오랫동안 궁궐에 거처하면서 정숙하고 신실하며 검소한 데다 몸가짐에 있어서는 겸손하고 공경했으므로 삼전대비에게 총애를 받았다. 이에 왕비로 책봉한다. 하지만 아바마마는 어머니가 나를 낳은 지 백일도 되지 않아 대신들을 모아놓고 어머니를 퇴출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중조는 투기가 심해 내가 종이하는 후궁을 죽이기 위한 사수를 몰래 쓰기 시작했다. 후궁들의 저소로 가는 길목에 죽은 사람의 뼈를 묻어두면 후궁들이 그것을 밟고 다니다 죽는다는 민간의 비방인 송장방사였다. 워낙 그 사술이 실패하자 다른 길을 모색했다. 보왕 후궁인 숙의 권씨 집에 누군가 업문 편지를 던졌는데 서영정 씨와 숙의 엄 씨가 중궁과 원자를 해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소용정 씨가 진짜로 원자를 해치려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소용정 씨가 임신 중이므로 해산한 뒤 공문하려 했다. 그런데 하루는 내가 중궁의 침소에서 종이로 막아놓은 지구멍을 발견했는데, 혹시나 해서 지구멍에 있는 종이를 가져다 맞춰봤더니 수계권 씨의 집에 던져진 어문 편지의 종이와 같았다. 이에 수기관 시집에 던져진 업문 편지가 중전이 후궁들을 투기하여 모함하려 꾸민 짓이라는 걸 알았다. 또한 작은 상자가 있는 걸 보고 열어 보려 하자. 중궁이를 숨기는 것이었다. 내가 중궁이 세수하러 간 사이 열어 보았더니, 작은 주머니엔 비상이 모든 곶감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는 방법…… 반신불수가 되는 방법, 저주 구슬하는 방법 등을 적은 방영서도 있었다. 지금 바야흐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하는 일이 이와 같은데, 혹시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어찌 보다 지나친 일이 있지 않겠는가? 어머니의 몸종 사머리는 모진 고문에 결국 문제가 되는 업문 편지를 썼다 자백했다. 큰 글자는 제가 썼고 작은 글자는 사비가 썼습니다. 방향선은 전국성 형감 이긴불의 처백에 얻은 것으로 사비가 베껴 썼습니다. 비상은 대부인께서 작은 버드나무 상자에 넣어 석동을 시켜 내게 준 것으로 진 잠례 때. 중전 마마께 전해드렸습니다. 아바마마는 어머니를 폐출할 수 없다면, 빈으로 강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하들은 빈으로 강등시키면, 종묘와 명나라에 고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불확실하다며 반대를 한 것이다. 실은, 나 때문이었다. 원자 마마를 생각하시옵소서, 예로부터 투기하지 않은 부인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바마마는 한발 물러섰다. 업문 편지를 썼다고 자백한 사멀리는 교영에 처하고 방향서를 베껴 썼다고 하는 사비는 장백대에 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허나 한번 금이 간 관계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다. 내 남동생을 낳으며 잠시 좋아졌던 부부 사이는 금세 다시 벌어지곤 했다. 아니, 예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아바마마는 어머니의 생일날, 단신 하례를 일절 금지하는 어명을 내렸다. 그래도 왕비의 신분이었다. 어머니는 저녁수라도 들지 않은 채 아바마마가 침소에 들길 기다렸다. 단신이르니 당연히, 중공전으로 행차하시리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중전마마, 아렵게 황송하오나 야대를 마친 주상전 하께 없어서 시척 일홍의 거처로 드셨다고 하옵니다. 상궁의 보고를 들은 어머니는 분노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말리는 내관등과 상궁등을 뿌리친 채 기어이 아바마마가 드신 침소로 향했다. 어머니는 공녀들의 만류를 뿌리치고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이롱에 뺨을 후려쳤다. 그리고 어머니를 말리던 아바마마의 용언에 손톱자국을 내고 말았다. 다음날 아바마마는 대신들과 승지까지 불러들여, 패비 문제를 논하였다. 왕비윤씨는 고궁으로부터 드디어 중전까지 올랐으나 내주하는 공은 없고 도리어 투기하는 마음만 가짐해 지난 정륜환은 몰래 독약을 품고 궁안을 해치려다 내가 이를 패하고자 했다. 허나 조정 대신들이 함께 계가 천선하길 바랐으며 나도 배출하는 것은 큰일이고 허물 또한 고칠 수 있으리라 감히 결단을 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오늘날의 일을 얻는데 니 유처 고칠 마음은 가지지 아니하고 덕을 이름이 더욱 심해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고 일전에 내가 마침 시첩의 방에 있는데 중궁에 아무 연고도 없이 들어왔다. 이제 마땅히 배의 서인을 만들겠다는데 병들은 어떻게 여기는가? 물론 신하들은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엔 아바마마도 물러나지 않았다. 자성대왕 대비는 업문교질 내려 패비를 주장했다. 중궁은 주상을 받들지 않았고 내가 수렴 참정하는 걸 보고는 자기도 어린 임금을 끼고 조정을 다스릴 뜻으로 옛날에 권력을 휘두른 후비들의 고사를 좋아하고 자주 이야기했다 주상이 혹대로 편치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고 고빈들에서 놀고 새를 잡아 희롱을 하에 만약 제 몸이 편치 않으면 갑자기 기도에 이르기를 내가 살아서 꼭 보고 싶은 일이 있으니 지금 죽을 수는 없다 라고 말했다 평소의 말이 이와 같으니 우리들은 항상 두려워했다. 혹시 주상이 편치 않을 때면, 수라상의 독을 넣을까 두려워 여러 방법으로 방비를 하면서 중국이 지나가는 곳에 어선을 두지 못하도록 금했다. 우리들은 비록 이름을 국물라고는 하나, 본래는 평인인 것이요. 한 나라에서 높임 받을 뿐은 주상뿐이다. 헌데도 주상을 경멸해, 주상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음식을 들 때가 없게 했다. 또한 우리가 비록 부덕하지만 옛 현명한 왕비의 일을 인용하여 가르치며 바른말로 책망을 할 때면 중조는 손으로 턱을 괴고 성난 눈으로 노려봤다. 지금 와서 이와 같이 결단한 것은 다시 허물을 고칠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 자성대왕 대비는 대신들에게 어머니가 소용 정씨의 방에 던졌다는 저주 인형을 내보이며 패비를 주장했다. 대신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자 아바마마는 어머니의 치부를 드러내지 못해 안달했다. 중전의 일은 여러 경들에게 말하는 것조차 진실로 부끄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일이 매우 중대한데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지금 중공 소위는, 길게 말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종전는 내가 조회를 마치고 와도 자고 있고는 나와 식사 도중 국그릇을 엎어 용포를 더럽힌 적도 있다. 내 발자취를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죽을 때 치는 휘장을 가리켜 저것이 너의 집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상복을 입는다면서 여름철에도 항상 흰옷을 입고는 공녀들에게도 누구든 상감을 모시는 날은 나에게 죽는 날이다. 라는 협박을 했다. 내 이런 중전의 언행 때문에 가히에 눌리고는 악몽까지 꾼다. 성균관 유생 65명은 원절 낳 중전의 배출은 옳지 않다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허나 아바마마의 결심은 확고했다. 어머니는 결국 생일 다음날 폐위되어 작은 가마를 타고 궁의 후문으로 쫓겨났다. 갈 곳은 외할머니의 집뿐이었다. 아바마마는 처음엔 형제들도 방문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대신에 읍소에 형제들의 방문은 허락했다. 어머니는 궁에서 쫓겨난 지 열흘 만에 궁궐에 있던 점먹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피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렇게 폐 위까지 하고도 어머니에 대한 아바마마의 증오심은 식지 않았다. 어머니의 친정집에 도둑이 들어 그나마 남아 있던 살림살을 모조리 훔쳐갔을 때에도 신하들이 담을 높이 쌓는 등의 방비책을 세우자 했지만 아바마만 반대했다. 자기가 방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도둑을 맞았는데. 어찌 이웃 주민들을 괴롭히겠는가? 도둑을 맞았다고 담을 쌓아주자면 한양에서 도둑 맞은 집은 다 나라에서 담을 쌓아줘야 한다는 말인가? 국가에서 이미 도적을 체포하려는 명령을 내렸으니 잡게 되면 마땅히 그 죄를 다스리겠지만 어떻게 집진마다 따로 언금을 베풀겠는가? 어머니가 살고 있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는 연기조차 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이를 염려한 신하들이 계속 상소을 올렸다. 폐비윤 씨를 별궁에 두어 조석 걱정을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바마마는 상소을 올린 신하들을 감옥에 가두어버렸다. 하지만 신하들은 내가 즉위하는 경우를 염려하여 어머니를 보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았다. 원자의 생모였다. 복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상소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충성심을 의심받을 수도 있었다. 어머니가 폐위된 후 대신들의 복이 상소와 처우개선에 대한 상소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허나 대신들의 바람과는 달리 상소가 올라갈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아바마마의 원하는 커지기만 했다. 어머니가 살아 있다면 신하들의 상수는 그치지 않을 것이고 혹시 내가 즉위했을 때큰 문제가 될수 있었다. 그렇게 고민하기를 3년. 마침내 아바마마의 참을성은 바닥이 났다. 아바마마는 친정을 시작하면서부터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삼사를 통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고 새로운 세력을 키워.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결국 아바마마는 왕권 강화를 위해 어머니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했다. 아바마마는 대신들을 모두 선전정에 불러 모았다. 윤씨가 흉염하고 악역한 것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 당초에 마땅히 죄를 주어야 하겠지만 우선 계가 천선하길 기다렸다. 이제 원자가 점차 장성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처럼 안정되지 아니하니. 오늘날은 비로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후일의 근심을 이로다 말할 수가 있겠는가. 결국 아바마마는 좌승지 이세자에게 명해 어머니를 그 집에서 사사하게 했다. 어머니가 사사되자마자 나의 외숙부들은 곤장 백대를 맞은 뒤 윤구는 장홍, 윤우는 거제, 윤후는 제주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외할머니 신씨는 어머니의 염장이 끝난 후 장흥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난 어머니의 사사 덕분에 무사히 세자 위에 오를 수 있었다. 나의 생모가 사사되었기에 신하들은 내가 세자가 되는 것에 대해 흠을 잡을 수가 없었다. 아니, 신하들은 차라리 세자의 생모가 죽은 걸 다행으로 여겼다. 나는 어머니를 희생하여 즉위했다는 죄책감에 가히 잠에 들수 없었다. 하나, 어머니의 죄는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했다. 그만큼 어머니의 죄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칠거지학 중에 가장 나쁜 것이 투기라 생각했다. 여영집의 안악내도 아니고, 국무라면 만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할 토인데, 어머니가 후궁들을 모함하고 저주하기 위해 쓴 각가지 방법들은 조악하고 난잡스러워 내가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게다가 아녀자 주제, 지아비가 일어났는데도 자고 있고, 지압이에게 대들고 용안에 상처를 냈으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만약 나의 왕비가 어머니처럼 굴었다면 나도 마땅히 사사했을 터였다. 하나, 아무리 그 죄가 중하고 명백하다고 하나 왕의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복권은 나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었다. 나는 외할머니 장흥부인 신씨와 외숙부들을 석방한 뒤에 외숙부 윤구를 정삼품 당화관 사복시험 정에 임명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왕후로 복권시키는 일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림에서는 사후 백년간 배비윤씨 문제는 논외에 붙인다.라는 선왕의 유지를 이유로 들며. 배비복권을 반대했다. 아바마마는 어린 시절 할마마마 때문에 엄격하게 공부했던 것이 싫었던지 내 교육은 13살이 되어서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취위했을 때는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 차라리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보기 문제에 반대하는 살인파를 제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김일손의 사초를 보게 되었다. 세조대왕의 정통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세조대왕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사초를 빌미삼아 김일손, 권호복, 권경우, 이목, 강겸 등을 비롯한 사림파를 대거 숙청하거나 유배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른바 무사화였다. 즉이 십년 어느 봄날, 임상웅은 외할머니와 함께 입궁을 했다. 외할머니는 들고 오신 보자기를 내 앞에 풀어놓았다. 피로 붉게 물든 적삼이었다. 자하의 어머니는 우리 소아의 피묻은 적삼입니다. 소아의 한을 풀어주실 분은 전나밖에 없습니다. 소아는 사약을 가지고 온이 세자가 자신을 궁으로 부르러 온줄 알고는 반갑게 맞이해 줄 정도로 순진한 아이였습니다. 사약을 받으라는 어명에 소아는 매일같이 입던 소복을 화려한 중전복으로 갈아입고는 단숨에 사약을 들이켰지요. 그것이 원자 마마를 위하는 길이라면서 말입니다. 소화는 피를 토하면서도 원자 마마께서 훗날 보위에 오르신다면 이 적삼으로 원통함을 전해달라 했습니다. 또한 임금의 능행길 옆에 장사를 지내 임금의 행체라도 보게 해달라 유언했지요. 네, 내네 이제 나이가 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전하께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들부들 떨며 어머니의 피가 묻은 적삼을 안았다. 외할머니가 들려주신 어머니의 사연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똑같은 이야기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나는 미처 알지 못하였다. 자성대왕 대비와 인수대비는 홀레식후 벌어진 축하연회에서 상수의 축원을 하지 않았으며 어마마마가 울리는 헌수 또한 거절할 정도였다. 특히 시할머니 자성대왕 대비는 자신의 친정, 친척이었던 숙의 윤씨가 왕비가 되지 못한데 항상 어머니의 행동을 안이 고게 여겼다. 홍구 세력의 막강한 명문 집안이었던 시어머니 인수 대비 역시 가난하고 한미한 가문 출신의 어머니를 못마땅해 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임신한 몸으로 그들을 정성으로 모셨다고 한다. 원작까지는 은 왕비였지만 자신을 뒷받침해 주는 친정 가문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후궁들에게도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자성대왕 대비와 인수 대비는 사사건건 어머니와 수기 윤씨를 비교했다. 그리고 말끝마다 가난한 과부의 딸이라며. 어머니를 못마땅했다. 훗날 결국 정현왕으로 책봉되어 나의 양어머니가 되는 수계윤씨의 집안은 파평윤씨 가문이었다. 자성대왕 대비의 아버지와 수계윤씨의 증조부가 사촌지간 또한 인수대비의 외숙모도 파평윤씨였다. 소용정씨는 초계정씨로 역시 명문가의 여식이고 소영아 엄씨는 영월 엄씨로 소영 정씨와는 소급 친구이며 부유한 중인 집안의 여식이었다. 후궁들 대부분이 권세 있거나 부유한 집안의 여식들이었고 그들 모두는 중전이 되길 원했으므로 어머니를 어떻게든 몰아내려 했었다. 어머니가 의지할 곳은 아바마마 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바마마는 어머니가 네명 부의 일을 고하면 말이 많다며 무시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아바마마는 성군이랑 공식적인 평가와는 달리 여색을 탐하는 호세가낼 뿐이었다. 공식적인 후궁만 17명에 자녀가 16남, 12녀였던 것만 봐도 알수 있다. 아바마마는 민심을 살피기 위해 야행을 자주 했다는데 실은 규방에 드나들기 위해 야행을 즐겼다는 소문이 있다. 오죽하면 장안의 아바마마가 어우동과 어울렸다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였다. 아바마마가 어우동을 극형에 그 처한 것도 그런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였다. 아바마마의 총회까지 식어가자. 자성 대왕 대비와 인수 대비는 더욱더 어머니를 무시했다. 예로부터 침잔이란, 백성에게 양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널리 장려하고자 하는 의식으로 내외 명부가 모두 함께하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다. 침장과 침잠 후에 열리는 연회는 왕비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였기에 왕비들이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행사이기도 했다. 그런데 자성대왕 대비와 인수 대비는 어머니에게 침잠 후, 연애를 생략하도록 명하였다. 왕비가 되어 처음으로 맞는 침잡내였다. 어머니는 나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몸으로 우천들의 허락을 얻기 위해 몇 번이나 비굴하게 빌어야 했다. 자성대왕 대비와 인수대비는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 이연을 열고 싶다 우기는 어머니를 못마땅해 여겼다. 두 옷전이 아바마마께 매일 불평과 불만을 일삼으니 아바마마의 마음도 점차 식어가기 마련이었다. 아바마마는 처음 패비를 거론하며 소용 정씨와 숙이 엄씨를 의미하는 업문 편지 어머니가 꾸민 것이라고 했다. 조사 결과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외할머니께서는 어머니가 모함을 당한 것이라며 가슴을 치었다. 사난 깨스는 우리 소아와 진정해서 꾸민 짓이라 했습니다. 소아의 어머니인 저와 오라비 윤구의 아내, 윤호의 아내가 업문 편지의 작성자로 거론되었지요. 그런데 편지 작성자로서 지목된 우리들은 모두 업문을 몰랐습니다. 주인이 업문을 모르는데, 어찌 노비가 알겠습니까? 허나 선왕께서는 노비 사물에게 모진 고문을 가해 사물이 편지를 썼으며 소화와 제가 업문 편지의 존재를 알고 있단 자백을 받아낸 것이지요. 그런 모진 고문의 사비 역시 전 곡선 형감 이길분의 접집에서 방향세를 얻어와 베낀 뒤 소아에게 전해주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조사에 미흡함이 있던 걸 알고 계시는 선왕께서는 사월과 사비가 꾸민 사건으로 결론을 낸 뒤에 소아와 우리 가족들은 전혀 무관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허나 자성대왕 대비의 사돈인 정인지는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고집했지요 결국선왕께서는 왕비의 모친인 저의 집접을 빼앗고는 궁궐 출입을 금했습니다. 모든 계획을 꾸민 사물인 교영에 당하고 방향서를 필사한 사비는 곤장1 0 0대 변방관리로 유배되었지요. 소환은 당시 전먹이었던 전하를 빼앗기고는 일시적으로 자수궁에 유패되었다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번 벌어진 부부 사이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지요. 게다가 소화의 경우를 보고 후궁이 중전이 될수 있다는 걸 알게 된 후궁들은 어떻게든 소화를 끌어내리려 갖가지 모함을 했습니다. 소화가 소형 정씨를 닮은 인형에 칼을 꽂으며 저주를 내려 소형 정씨를 유산하게 만들었다는 모함까지 있었지요. 증거는 아무 것도 없는데도 모두들 소화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되는 인수 대비는 전한 비가 흐르고 있어 그 모양이지 하며 걸핏하면 소화를 트집 잡았습니다. 시할머니인 자성대왕 대비는 공식적으로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선언할 정도였지요. 호궁들과우전들의 모함에 선왕 전하의 마음은. 소아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허나 그 모진 따돌림과 멸시, 모욕 속에서도 소아는 성심을 다해 우전을 모시고는 선왕 저하를 기쁘게 해드리려 노력했지요 그들은 소아의 정성에 감명을 받은 선하께서 오해를 푸셨는지 다시 소아를 총애하여 대군을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자성대왕 대비와 인수대비의 방해로 저는 궁에 있는 우리 소아한 번도 만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결국 외로이 홀로 대군을 출산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우리 소아는 끝내 배출되었습니다 소아가 궁에서 쫓겨나기 전날인 생일날, 단신 하례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이 인수대비셨습니다. 선왕께서는 기죽어 있는 소화를 위해 성대한 생일상을 차리라 명하셨는데 인수대비께서 그것을 아시고는 선왕을 불러 야단을 치셨습니다. 소화가 더 근신을 내야 하는데 선왕께서 방해만 하신다며 당분간 소화를 가까이 하지 말라 명했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왕께서 시첩의 처소로 발걸음을 돌렸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소화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망극하게도 시첩의 뺨을 때리고 몸싸움을 벌였는데 그 와중 용안의 손톱 자국이 났지요. 몸싸움을 말리던 선왕 전계께 손톱 자국을 낸 사람이 시첩인지 우리 소화인진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지켜보던 애간이나 공녀들도 누가 범인인지 알수 없다 말했지요. 허나 선왕전하께서는 소화가 냈다 주장하셨습니다. 소화가 궁에서 쫓겨나는 날 인수대비께서는 피접을 위해 궁 밖으로 나가있던 원자마마를 불러들였습니다. 혹시나 소화가 원자마마와 시가에서 만날까 염려해서였지요. 수아는 점먹이 때 강제로 빼앗긴 원자 맘을 항상 그리워했는데, 어찌 모자가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실 수 있는지, 그 잔인함과 냉정함에 치가 떨립니다. 폐위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백일도 안된 점먹이 대군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수아는 넋을 놓았습니다. 장터에서는 아픈 대군을 일부러 치료하지 않아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게다가 선왕 전하께서는 소화를 폐의한 지석 달도 지나지 않아 숙의 권실을 새로운 후궁으로 간택했습니다. 오죽하면 대신들이 후궁을 그만드리라고 상소를 올렸겠습니까? 불쌍한 소화는 폐의 된후 밤낮으로 울어 끝내는 피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배출된 뒤 내가 즉위할 날만을 기다리며 조용히 자숙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손수 배를 짜서 팔아야 될 정도로 어머니의 친정은 가난하기 그지 없었다. 어머니가 간택 고궁이 되고 중전이 되어 살림이 조금 나아졌지만 부당한 청탁을 받아 축제할 줄 모르는 외갓집 식구들은 여전히 가난한 상태였다. 원래 초라했던 어머니의 집은 거의 쓰러져갔고 식량이 없어 굶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매일 소복 차림으로 무난 인사를 올렸으니 백성들은 어머니를 애초롭게 여겨 쌀이나 고기 등을 집으로 던져주기까지 했다. 조정의 대신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어머니를 보기 시켜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하지만 아바마마께서는 그 많은 조정 대신들을 모두 파직하거나 유배를 보냈다. 헌데 3년이 지나도록 백성들과 신하들 사이의 동정 여론이 식지 않자 아바마마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바마마는 신하들의 호소에 마음이 움직여 내가 난중경을 보내 어머니를 염탐하게 했다. 내가 난중경은 내 수사에서 장만한 물건들을 가지고 어머니를 찾아갔다. 이에 예, 어머니는 반색하며 아바마마의 하사품을 받아들고는 산까지 올렸다고 한다. 근신을 하면서 매일 내가 저지른 죄를 반성하고, 나를 살려 주신 주상 전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네. 매일 정화수를 떠넣고는 주상 전하의 만수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전하시게. 하지만 자성 대왕 대비와 인수 대비, 숙계 엄씨, 숙룡 정씨는 내가 난 중경을 매수하여 거짓을 고하게 했다. 매일같이 머리를 곱게 빗고는 화장을 하며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후회하는 빛이 없습니다. 내 수사에서 보낸 음식 또한 독약이 든 것이라며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후일 원자가 자라 즉이하게 된다면 원수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아바마마는 내간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리고 자성대왕 대비와 인수 대비의 사사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어머니는 허망하게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내가 생각했듯이 단순한 투기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다. 원자를 낳은 왕비에게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그들의 모함이 내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다. 나는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을 움켜쥐고는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겠다 결심했다. 하지만 복수는 쉽지 않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대신들을 죽일 수는 없다. 그대가 내 어머니에게 사약을 전달했다면서. 인정전에서 열린 양로원에서 나는 이세자에게 그렇게 물었다. 이세자와 안치영은 벌벌 떨며 내 술을 받았다. 이세자는 너무나 떨어서인지 어이의 술을 엎질르는 실수를 했다. 나는 다음날 즉시 그 일을 트집잡았다. 어이를 적시는 무엄함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던 건 나를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제자를모아 온성, 병해 등에 유배 시켰다가 자결 명령을 내렸다. 내애미에게 사약을 전달한 죄였다. 이세자의 외손자로 나의 이복 동생 정순홍중와 혼인한 정원준까지도 이세자의 죄에 연좌하여 귀양을 보냈다. 하나. 진정한 적은 궁궐 안에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아바마마의 후궁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 의 입을 틀어막고 자루에 넣으라고 명하였다. 대전 앞뜰에서 끌려나온 자루 속의 후궁들은 꿈틀대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목숨을 구걸했다. 나는 본이 풀릴 때까지 찢어서 발이 떨리고 다리가 풀릴 때까지 자루를 내리쳤다. 그리고 귀인 정씨의 소생인 안양군과 봉안군을 불렀다. 이 자루 속에 들어있는 죄인을 한번 쳐보거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루 속에 들어있는 네가 어머님을 알 리가 없는 양양군은 어머니를 매우치기 시작했다. 허나, 어머님을 눈치채고는 주저앉아 울기만 하는 것이었다. 봉황군이 내 명을 거역하자, 그제야 안양군도 자루 속에 든 이가 어머니라는 걸 알았다. 나는 무관들에게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를 때려 죽이라 명하였다. 고개를 숙이지 말고는 이 모습을 똑바로 보거라. 나는 내간에게 안양군과 봉안군이 고기를 숙이지 못하도록 명하였다. 오마마마! 오마마마! 안양군과 봉안군이 피 맺힌 절을 나는 동안 나는 자루 속에 흘러나온 피가 들을 물들이는 걸 감상했다. 자로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지친 무관들을 바꾸어 세우면서까지, 새벽 달기불 때까지,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자로 안에 시신으로 젓갈을 담가, 야산에 버리도록 하여라. 그 누구라도 매장할 경우엔, 내 자명에 처할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울다 지쳐 대전 앞들에 널브러진 안양군과 봉안군을 끌어안고는 인수대왕 대비전으로 향했다. 며느리가 잘못하면 이를 가르칠 것이고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이고 때려도 고치지 않으면 쫓아내야 한다. 할마마마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말하였다. 그 가르침이 할마마마가 편찮은 내 운에도 나와있었다. 허나 할마마마께서 그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실천했을 줄은 내 차마 알지 못하였다. 할마마마께서는 대전 뜰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 들었는지 새벽녘에도 잠에 들지 않고 있었다. 나는 안양군의 손에 술병을 지어주며 따르라 명하였다. 이것은 대비해 사랑하는 손자가 드리는 술잔이니 받으시지요. 할마마마는 안양군이 강제로 따르는 술잔을 받았다. 어찌 사랑하는 손자에게 하사하는 것은 없습니까? 할마마마는 비꼬아묻는 내게 배두피 내렸다. 당시 할마마마는 노안으로 병속에 누워계신 상태였다. 도대체 왜, 왜내 어머니를 죽이셨습니까? 해비의 일은 백년간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선왕의 여질를 잊으셨습니까? <laughs>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내 선왕께서 하신 말씀을 감히 잊을 뻔했습니다. 나는 할마마 마를 뿌리쳤다. 서슬 퍼런 내 손길에 뒤로 넘어지는 할마마만 부축하기 위해 상궁과 내간이 끼어들었다. 추상! 추상! <laughs> 할마마만 바닥에 엎어져도 나를 불렀다. 얼마 후에 할마마만 68세를 일기로 승하했다. 할마마마가 돌아가신 마당엔 나는 더 이상 겁이 나는 게 없었다. 나는 귀인 정씨 아들 안양군과 봉안군을 유배 보냈다가 사약을 내렸다. 귀인 정씨 소생 정혜옹주와 귀인 엄씨 소생의 공신옹주는 배서인 시키고 유배를 보냈다. 또한 한충인을 비롯한 인수왕 대비의 친척들에게도,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 노비로 삼게 했다. 나는 어머니의 폐위에 앞장섰거나 보기에 반대했던 대신들에게 무자비한 복수를 시작했다. 무오사오로 살인파를 제거했지만 아직도 내 정치와 사생활에 대해 이래저래 지껄리는 건방진 인간들이 많았다. 국고가 비어 공신들에게서 공신전과 노비들을 몰수하려 하자. 공신들은 감히 내게 향락을 자제하란상소를 올렸다. 나는 이번 기회에 살인파와 홍구파 모두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김괭필, 최부, 윤필상, 이극균, 성준, 권주, 이주. 매일 죽는 사람이 생겼다. 한명의처럼 이미 죽은 사람은 관을 꿰부순 뒤에 시신의 목을 베는 부관참실했다 남효은, 정찬손, 정여창, 한지청, 한치용, 어세겸, 심해. 매일매일 관을 꿰부수는 소리가 울렸다. 에른바. 갑자사화였다 어제 사묘에 나아가 어머니를 뵈니 잔을 드리고 나서 눈물이 자리 가득 적셨도다. 간절한 정회는 한이 없는데 영영도 응당 이 정성을 돌보시라. 나는 어머니를 위해 자주 시를 지었다. 그래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으로 나는 춤을 췄다. 제현 왕후께서는 용모가 선녀와 같으셨습니다. 굳이 닮은 사람을 꼽으라면 공민왕의 왕비 노국대장공주가 가장 비슷할 듯합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알고 있는 내 간의 말에 나는 노국대장공주가 그려준 초상을 모조리 사들이라 명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보고 싶구나, 내 정령. 한번만이라도 보고 싶구나. 내가 그렇게 한탄을 하면, 내가는 거울을 가져왔다. 거울을 보십시오. 전하의 용안이 참 제언 황후 마마를 닮으셨습니다. 그래, 그래. 내 용안이 정녕 내 어머니를 닮았던 말이냐. <laughs> 어머니의 사랑을 채우지 못한 대신 나는 여색을 담아기 시작했다. 몇 명의 후궁들로는 도저히 텅빈 가슴이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대신들을 전국 각지 채용사로 보내 사대부의 첩과 양인의 아내, 딸, 노비, 장기 등을 가리지 않고 징발했다. 그렇게 모집한 만여 명의 여인들 중. 미모가 뛰어난 이들을 선원하여 흥청이라 했다. 나는 매일 연애를 열었다. 매일 술을 마시고 매일 춤을 추었다. 내 광기는 점점 나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 숙주로 머리가 아파 깨어 보면. 어제 내가 죽였다는 공녀의 시체가 대천들에 있기도 했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술기운에 벅차올라 칼을 들고 춤을 추다. 내간내 목을 벤 적도 있다. 후회하지 않았다. 차라리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이 광기가 완전히 나를 압도하길 바랬다. 반정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허나 난 상관하지 않았다. 내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던 권력에 대한 욕심 따윈 내게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이렇듯 하루 종일 술에 취해 놓을다. 모든 걸 잊고 싶었다. 모든 것이 허무했다. 그리고 아흘의 후, 중종 반정이 일어났다. 나는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교동도로 이배되었다. 반정 세력들은 나를 죽이려 가까진 노력을 했지만 강화묘수의 도움으로 몇 차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죽음의 위협 따위는 겁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죽음일지도 몰랐다. 나의 마다들 폐세자 왕이 사사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뒤 나는 식음을 전폐했다. 나는 이미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다만 나의 왕비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날 안아주었던 나의 왕비 신씨가 보고 싶었다. 나의 왕비 신씨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허나 그 소원을 전하지 못한 채 나는 눈을 감았다.